제가 나이 먹고 했는데 이 무대에 올라오기는 우리 안숙선 씨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엊그저께 국립창극단에서 신청일을 하고 제가 승상공인을 하고 했는데 세월이 빨라서 그새 50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판소리계에서 안숙선 씨는 알아줘야 됩니다. 왜? 내가 그 지켜봤지만은 얼마나 판소리의 그 오바탕에 그 힘을 겨루고 지금까지 나왔는지. 안숙선 씨는 여태까지 갈고 닦고 해서 지금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격입니다. 정말 다시 우리 축하로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기가 막힌 영상님들이 했는데 저도 조금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축하로. 이제요, 이모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데 시르르 실거니 당거 주소 해 좋지만은 굳은 거 나오면 어떡하지? 아, 그래도 한번 열어놔 봅시다. 흥부가 자기 마누라 말이 옳다고 한결을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안 나, 수고! 쌀 가라! 해놓으니 자식들이 달라들어서 야단 났지. 또 한결을 열고 보니 돈이 안 나, 가뜩 흥부가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번 비어들어 보는데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개눈 자벌, 눈암들 소리로, 통통 털고, 돌 썼다 들어보면 도로 하나 갔다 오고, 돌 썼다 들어보면 돌가살이 들어가, 돌 썼다 들어보면 도로 하나 갔다 오고, 돌 썼다 들어보면 도로 하나 가, 아이고, 좋아 죽었다. 일전 360이란 그
말하고, 요거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려버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춰봅시다. 아이고, 나는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아, 부릴 때 춤이라도 한번 춰봅시다. 흥부가 돈 한 캔을 들고 노는데,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잔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땡상군의 손에 밥풀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사를 지고 돈을 가진 돈. 이 공명이 붙은 돈. 가서 백분을 걸러시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보다 월시구 월시구 절시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 한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좌세를 안고 가난 타고 하늘 마소 엊그저께까지 박흥부가 전 걸치고 현상보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오늘 부전시고